산에 들어온 뒤로 말벌집 제거를 하면은 꼭 그 추억의 맛을 재현한다는 자연인. 대시 얼굴 좀 펴요. 예? 딱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말벌 레벌레 볶음이 완성돼 가는데요. 어, 어떡해. 됐어. MBN 나는 자연이다. 이승윤입니다. 윤택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! 지금 이거 물고 가잖아. 여기 벌은 물고 가는 거야, 이게. 아이고. 벌도 물고 가서 자기 새끼들을 먹이로 써요. 어허. 자연인이 말벌에 민감한 이유. 예, 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네요. 예, 또 이게 1년 농사기 때문에 관리를 더 또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죠. 벌 따온 거, 요거 작업 좀 네, 해야 되는데. 아. 예, 말벌은 위험할 수 있어서 통에 따로 담아놓습니다. 어, 근데 이거 벌집 안에 저 이거 하얀 거 뭐예요? 애벌레입니다. 벌 새끼. 벌 새끼가 이제 꿈틀도. 꿈틀도. 징그러. 애벌레인데. 벌집에 가득한 애벌레들 하얗게 덮인 거는 성충이 되기 직전에 고치 상태랍니다. 아유,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참 잘 왔어. 이거 귀한 건데 이거. 이따가 이거 저 달달 볶아서 먹어봐요. 난감하네. 네. 네, 배추하는 게요? 네, 배추 가득 뛰는 게요. 배추벌레네. 자, 배추벌레에 이어 등장한 것은 윤택 씨 표정 보니까 알 것 같네. 어떻게? 이저 말벌. 애벌레래. 말벌 애벌레. 아, 이쁘잖아. 귀엽고 얼마나 이뻐. 솔직히 아직도 보는 건 좀 그래요. 그럼 그럼. 가정을 보면 잘못 먹는다더니 내 손으로 이걸 뽑을 줄이야. 아, 나 참. 아우, 손 잡는 느낌이. 이게 보기엔 좀 징그러울지 몰라도 성충이 되기 직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말벌의 애벌레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하네요. 시골의 출신인데 벌 같은 거, 땅벌 같은 거 이런 거 따서 그 놀고 장난치고 꿀 빨아먹고 이런 애벌레도 해서 먹고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산속으로 들어왔는지도 몰라. 그런 게 그리워서 그런 게 하던 게. 와. 이제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.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또 느낌이 좀 달라요. 오늘 좀 실컷 네. 먹어봐. 고기가 귀했던 옛날 단백질 보충으로 이만한 게 없었다는데요. 산에 들어온 뒤로 말벌집 제거를 하면은 꼭 그 추억의 맛을 재현한다는 자연인. 대시 얼굴 좀 펴요. 예? 딱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말벌 레벌레 볶음이 완성돼 가는데요. 어, 어떡해. 됐어. 먹어봐. 주셔야 먹죠. 아, 그래. 혼자 볼래 또 안 되는구나. 아니, 형님 계속 맛보시는 거 보니까 맛이 있나 봐요. 좋네. 자, 도시에선 상상도 못할 산중 별미 말벌 애벌레 볶음. 그 맛이 궁금합니다.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말이 얘만 할 수 있어요. 아이, 먹어봐 한번 이렇게. 오. 야, 수저로 드세요 지금? 나 많은데 밥 먹듯 좀 먹는 거지 뭐. 밥 먹듯 드시는 자연인과 달리 애벌레 하나 겨우 입에 대보는 윤택 씨. 어, 그렇지 이거야. 바로 이거거든요. 벌꾸량이 돌면서 예? 번데기로 따지면 최고로 부드러운 번데기. 부드럽고 또 고소하고. 어, 저도 바로 숟가락으로 가야겠는데요. 네. 아, 나 혼자 퍼먹으려 했더니 이거. 이거 한 수저 닦은 다음에 바로 이 맛입니다. 나 안 보이지? 예? 나 안 보이지? 둘이 먹다 하나 가도 안 보인다니까. 모른다니까. 이건 진짜 고급 요리예요. 배추 쌈을 한번 싸서. 쌈을요? 넣어봐. 애벌레 쌈밥. 쌈밥. 예. 고단백 애벌레와 비타민 C 풍부한 배추의 만남. 고기 대신 애벌레를 얹어서 쌈을 싸면은 야, 입으로 들어가서 맛이 어때요? 어우. 어때요? 고기보다 나아요. 고기 안 먹어 이거 먹지. 이것들 보고 있다가 밥알을 보니까 밥알도 그냥 애벌레였다. 이거 밤에 다 나가서 꿈꾸는 거 아니야?
밥에다 이거. 반찬이야 반찬. 고기 반찬. 근데 이게 먹어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야 행운. 산에 살면서 모든 게 행운 같다고 여기게 됐다는 자연인. 반대로 그의 도시 생활은 비운의 연속이었습니다. 80년대? 네. 그때는 전자제품 회사에 채권팀에 입사를 해가지고 10여 년 전 넘게 일을 했었지. 전자제품 하나 장만하려고 해도 목돈이 없으니까 할부로. 그 다달이 내서 하는 할부 채권이 되지. 맞아요. 할부로 전자제품을 산 그렇지. 때가 있었어요. 냉장고 하나 사면 네. 1년 동안에 뭐 만 원씩 해가지고 낸다든가 이런 맞아요. 할부. 그 채권이 있었지. 아, 옛날에는. 그렇게 됐군요. 그걸 또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. 그쪽. 그렇죠. 그런 파트에. 그 어려웠던 게 네. 없는 사람을 또 이렇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이런 경우도 그렇죠. 많단 말이지. 사장을 울며 매달린 사람도 봤고 심지어는 어느 집에 가면 단칸방 지하에 애가 혼자가 밥도 못 먹고 오. 그런 애도 있더라고 그런 집도 어떻게 그런 거 그걸 돈 달라고 할 수 있나 못하잖아 그런 집에 가서 라면도 좀 사다 주고 오고 그런 적도 있어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내어주고 오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. 살려면 거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는 없고 그게 많은 부담으로 쌓여왔었다고 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해가며 악착같이 사는 버거운 현실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자연이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외국 브랜드들, 네. 아웃도어 매장들, 뭐 이런 업체들 채권을 많이 내가 전담으로 내가 관리를 했지. IMF가 직후에는 네. 정말 우리 회사 쪽이 호황이었어. 그런 호황일 때는 어느 정도나 벌었어요? 그때는. 뭐 돈이 돈 같지 않았지 뭐 그때 그냥 하루 술값으로 조금 쓰는 한 천 정도 그런 적도 있었어 하루 와 잠깐만요 하루 술값으로 돈 천만 원씩 썼다고요? 와 정신 없었지 뭐 뒤로 망가지는 건 못 봤던 거지 IMF가 옥죄던 시절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이는 채권 주심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. 하지만 경기 회복과 동시에 사업은 어려워지고 그의 비운이 계속됐다는데요.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더라고. 어려웠다고 그 당시. 뭐 공교롭게 또 성격이 또 애들 엄마하고 많이 부딪치고 하다 보니까 뭐 이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하다 살다 보니까 네. 몸과 마음도 정말 만신창이 되고 도피성은 아니었어 뭔가 좀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 네. 좀 속 편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 속 편한 삶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찾아들게 된 게 산이지 산 남한테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이런 걸 안 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해지고 그렇죠.